대한민국! 이런 걸 좀 외쳐야 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찾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전 국민이 하나가 됐던 2002 한일 월드컵의 추억이 담겨있는 대한축구협회의 풋볼 펜타지움에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도단하네요. 오늘은 월드컵부터 축구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 얘기까지를 한번 이렇게 총망라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보자 합니다. 주제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네네네. 어쨌든 간에 가장 큰 스포츠의 매력은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는 거 이거 아닐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스포츠가 또 외교랑 만나게 되면 얼어붙은 관계로 또 풀어주기도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 처음 근대 스포츠가 도입된 19세 후반 조선으로 가보시죠. 네. 1894년 조선은 갑오개혁을 계기로 해서 서구 문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때 이제 근대 스포츠들도 하나둘씩 이제 조선에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고종 같은 경우는 1895년 2월 근대적 교육 이념을 담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 헌장인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합니다. 근대 교육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그렇죠. 하겠다는 얘기인데 덕, 체, 지혜, 육성이 교육의 기본 강령으로 명시가 됐고요. 이때부터 이제 체, 몸이죠. 네. 몸이 교육의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면서 체조가 독립교과로 설정이 됩니다. 아이고. 입국조서 반포 다음에 설립된 한성사범학교,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 배출한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는 체육은 신체의 건강과 함께 떳떳한 기상을 기르며 어려움을 참으며 근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신력을 기른다. 그러니까 아예 딱 요지로 학생의 건전한 정신과 신체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네. 축구가 인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양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눈이나 비가 오면 이제 결석을 좀 자주 했는데 네. 아 이게 이제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양반이고 뭐고 축구 이제 맛에 들인 거죠. 볼 차는 맛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알았군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축구 경기만큼은 다른 열성을 가지고 다를 때는 안 나오더라도 네. 축구 경기할 때는 열심히 나왔다고 합니다. 첫 근대 올림픽이 1896년에 이제 열렸으니까 이 조선에도 이제 그때 첫 운동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운동회가 이제 화류회라는 이름으로 열렸는데 당시 이제 경기 종목을 보면 300보. 600보 달리기, 또 대포알 던지기도 있었다고요. 갑오개혁 이후 이제 실시된 운동회는 무려 217회나 실시가 됐는데 아 이게 근대 체육 도입에 큰 의미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네. 순종은 운동회에 직접 참석을 해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또 선수상을 내리는 등 진짜 문자 그대로 체육 진흥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미국 선교사 이제 필립 질레트라는 분이 계셨다고 해요. 12년 동안 한국에서 이제 쭉 사시면서 그래서 야구 스케이트도 그때 농구 등을 이제 소개하고 이제 야구는 직접 또 이게 가르쳐 주셨다고 해요. 스트라이크 이런 식으로. 그거 좀 복잡하잖아요. 유리 복잡하죠. 그렇게 해서 이 스포츠 볼모지였던 조선은 약 4년간 그 10여 개의 스포츠 단체가 만들어질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속상하게도 1910년에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권이 빼앗겼던 그 시대 일제강점기에도 우리가 스포츠 계속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본은 조선 내 스포츠 단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선체육협회를 이제 만들게 되고요. 이때 이제 일부 조선 엘리트들이 스포츠에서만이라도 좀 우리 목소리를 좀 내보자. 네. 이런 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한 체육기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죠. 네. 일제에 대한 항쟁의 수단으로 조직적인 체육단체를 구성하기 이르게 되는데 이 단체가 오늘날 그 유명한 대한체육회의 전신인 조선체육회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역사가 쫙 이어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때부터 체육을 통한 자주독립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아, 이건 뭐 우리 체육사에서 뭐 거의 뭐 한 획을 그은 또 이벤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 바로 마라톤이었죠. 이 전 세계가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네. 진짜 이 당시 뭐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결승점을 약 12km 앞둔 지점부터 누구죠? 송기정. 송기정 선수 독주. 옛날 우리 92년 황영기도 그랬어요. 아, 그렇죠, 네. 독주하면서 마라톤 승리자의 입장을 알리는 가운데. 빰빠밤 막 나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메인 스타디움에 딱 등장하게 이야. 되죠. 장래 아나운서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선두는 일본인 손기태이. 네. 손기정 선수의 기록은 2시간 20분 19초 2. 사실 이게 진짜 큰 기록이라. 그렇죠. 맞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2시간 30분의 벽을 깼던 사람이 없었는데 네. 올림픽 신기록을 내게 됐던 거죠. 근데 당시 이제 손기정 선수는 최고의 기록을 세웠지만 마음껏 또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 이 시상식에는 손기정 선수, 손기정이라는 본명 대신에 손기태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호명이 또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태극기 대신에 또 일장기, 또 애국가 대신에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다고 하는데 이때 3위가 또 우리 선수 남승용 선수였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또 이런 말 했습니다. 그때 손기정에게 가장 부러웠던 건 뭐냐? 금메달이 아니라 일장기를 가릴 수 있는 묘목이었다. 아, 딱 금메달만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이제 그로부터 이제 며칠 뒤 신문이 발간이 되는데 아, 이것도 중요한 사건이 납니다. 네, 그렇죠.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서 일장기가 쑥 빠졌습니다. 지워졌죠. 그렇죠, 그렇죠. 일명 일장기 말소 사건인데요. 당시 이제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서 손기정 선수 유니폼에 일장기를 삭제한 사진을 이제 신문에 기절하게 된 거죠. 네. 독립운동가 여운형이 사장으로 있었던 조선중앙일보가 가장 먼저 일장기를 지우는 기사를 냈고요. 여운형 선생은 그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군들은 비록 가슴에는 일장기를 달고 있지만 등에는 한반도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네, 손기정 선수의 승리가 일제강점기 민중에게 민족 의식을 일깨워줬던 스포츠는 나라를 잃었던 민족에게 용기와 힘을 네. 줬습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드디어 벗어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스포츠 2막이 열리게 되죠. 네. 일본에 의해서 강제해산이 되었던 조선체육회가 1945년 재창립이 되면서 드디어 네.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 출전 나라를 되찾았으니까 올림픽의 태극기를 달고 네. 앞세워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름을 정말 이제 제대로 좀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이제 서윤복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합니다. 해방 되자마자 세계 신기록. 그러니까요. 대단한 정말 선수죠. 이때 이제 손기정 선수가 이제 코치로 나서가지고 서윤복이 1위와 함께 이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다시 한번 조선의 힘을 세계에 알리게 되는데 이걸 계기로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런던 올림픽 참여에 희망의 싹이 트였다고 하죠. 다행히도 이번에는 네. 만장일치로 한국의 올림픽 참가를 승인받게 됩니다. 오,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IOC 가입 직후부터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또 터지기 시작합니다. 올림픽 참가 선수 한 명당 2,000달러 이상의 이제 돈, 경비가 필요했다고 하는데 등록 문제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KOC 관계자가 복권을 발행하는 아이디어를 내요. 복권을요. 당시 이제 민정장관이었던 안재홍 씨가 이제 올림픽 후원회 회장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복권, 우리나라 최초의 복권인 올림픽 후원권을 발행을 합니다. 당시 소고기 한 값 가면 260원이었대요. 진짜 싸죠, 그렇죠? 근데 복권 한 장 가격이 100원. 우와, 비싸네요? 꽤 비싼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국민적 성원에 좀 힘을 입으려고 한 건데 총 140만 장이 발행이 됐습니다. 과정은 좀 쉽지 않았나 봐요. 근데 어찌됐건 정말 전액 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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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다 팔렸다 팔렸어요. 네. 그래서 올림픽 후원회 같은 경우는 이 발매액 1억 2,600만 원 가운데 상금, 경비를 빼고 7,100만 원을 남깁니다. 우와. 알뜰하게 살림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돈으로 선수단 파견비로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역대 미드급의 김성집 선수와 아, 또 복싱, 이것도 한때 우리가 또 에? 했었죠, 그렇죠? 네. 복싱 플라이급의 한수환 선수가 각각 동메달을 따면서 스타디움의 태극기를 휘날렸습니다. 네. 미군 정화에 있었던 아직까지 정보가 수집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다. 이걸 좀 알렸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갑니다. 그리고 또 1966년에는 국위 선양을 할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그 이름도 유명한 태능 선수촌을 그때 만듭니다. 실제로 이제 유산소 운동을 위한 트레이닝 빌, 심전도기, 근전도기 등이 비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뭐 지도자는 물론 막 선수들도 막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막 좀 충격적이었고 그만큼 이제 스포츠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체계적인 훈련을 좀 받을 수 있게 됐던 거니까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순간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1962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종합 6위. 예. 1963년 제4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일본을 한일전이네 또. 그렇죠. 5대 2, 3대 0으로 꺾는 등 5승 1패로 대회 창설 이후에 첫 우승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1966년 제5회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도 종합 2위. 그러니까 뭐 바로바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드디어 첫 금메달이 등장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이건 아마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 레슬링 하면 양정모, 양정모는 레슬링. 그렇죠, 그렇죠. 레슬링 자유형 62kg급에서 첫 금메달을 땄고요. 79년에는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선 아 이분도 진짜 유명한 분이에요. 김진호 선수가 오관왕. 발해 민족의 이 해방 후의 스포츠 정책을 제도화하는 등 스포츠 정책의 기조가 이제 다져지는 시기가 이때였다 볼 수 있게 되는데, 자 이제 적극적으로 스포츠 정책을 펼치며 스포츠를 정치에 활용하려고 했었다. 아, 그 느낌 싸죠? 네. 오공화국으로 가보도록 하죠. 스포츠 전성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전두환이 정권을 잡은 제5공화국은 스포츠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네. 3S 정책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네. 야구, 축구, 씨름 등등 스포츠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전두환 정권은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이지 않습니까? 12.12 군사반란과 이제 5.18 민주화운동을 이제 진압하면서 권력은 잡았지만 민심은 잡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펼친 게 방금 말씀해주신 3S 정책. 스포츠, 섹스, 스크린. 36년 만에 야간 통행금지 해제가 됐어요. 1982년 3월 27일 지금은 사라진 동대문 운동장, 당시는 서울 운동장으로 불렸죠. 6개 프로 구단과 3만여 명의 관중으로 가득 찹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첫 시구자. 네. 아, 누구였냐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연예인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아, 요즘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의 시절 나와서. 아. 대통령 전두환이 사진도 있습니다. 딱 두 가슬이 나와서. 당시 이제 관중이 3만 명 정도 모였다고 했잖아요. 상당수가 경호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럴만하네요. 진짜 웃픈,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덕분에 이제 야구 인기 정말 대단했다고 하는데, 아, 출범 첫 해 경기당 평균 관중이 6천 명. 그리고 총 누적 관중이 약 144만 명. 엄청 성공적인 출발이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정말 이 엄청난 그 인기 속에 프로 야구는 프로 스포츠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으쌰! 프로 씨름도 그때 시작이 돼요. 누구 좋아하셨어요? 네? 이만기 선수죠. 아, 예, 다 똑같아. 그때 우리는 모두가 다 이만기를 사랑했어. 그렇죠, 이만기. 씨름하면 이만기, 이만경 씨름. 그러니까 이만기 대 이준이, 이만기 대 이봉걸, 이만기 대 강호동. 그러니까 황금의 시절이었죠. 그렇죠. 이 정도만이 아닙니다. 이 프로야구에서 씨름 그리고 축구 출범에 이것도 기억나시죠? 농구대잔치. 농구대잔치. 아유, 네. 다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509 입장에선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성공했고, 마지막 최후의 꽃이 뭐냐? 서울올림픽. 올림픽! 그렇죠, 그렇죠. 이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앞세우면서 아주 꾸준히 스포츠 정책을 강조했었습니다. 네.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대한민국 서울과 일본의 나고야가 치열한 득표 경쟁 끝에 사마란치, 아 이름 오랜만에 듣습니다. 아, 그렇죠. 네. 사마란치 IOC 위원장의 발표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세울 52, 나고야 27, 세울 코리아! 와! 아, 그래요. 자, 그때는 외국인들은 서울을 세울로 발음하는구나. 맞아요, 그때 맞아요. 처음 느꼈어요. 알았어요. 전 세계 주목을 받으면서 서울올림픽! 유치 확정됐습니다. 바덴바덴의 기적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죠. 바로 결국 값비싼 선물이 이제 능사가 아니다. 이것이 바덴바덴에서 증명이 된 거죠. 네네네. 제24회 서울 하계 올림픽 때 역대 최대 규모 행사이자 동서 양 진영이 모두 참가한 그야말로 화합의 행사였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는 이제 주로 미국이나 서방권 국가들이 참여 안 했었고요. 네. 84년 LA 올림픽에서는 이제 반대급부인 거죠. 네. 네. 공산주의 국가들이 참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차례를 지내고 나니까 도저히 이러면 안 된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12년 만에 양진영 모두가 참가를 하게 되는데, 당시 최대 규모죠. 159개국 8,397명이 참가해서 사상과 이념을 넘어서 전 세계를 이제 하나로 함께하게 됐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성적은 어땠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 총 33개의 메달을 따면서 종합 4위를 차지했어요. 정말 호응한 기록입니다. 맞습니다. 당시 이제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한 세대의 전만 하더라도 전쟁으로 황폐가 됐던 이 나라가 경제적 강국이 됐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솔직히 이제 그 88년이라고 하면 전쟁이 끝난 지 뭐 불과 30몇 년 된 그런 해였지 않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린 만큼 고도의 성장한 걸 전 세계에 알렸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88 서울 올림픽을 치른 다음에 세계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유엔 총회에서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또 하기도 했고요. 네네. 제24회 서울 하계 올림픽 대회를 치른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 합니다. 네. 이때부터 뭐 피파 월드컵, 동계올림픽, 세계육상선수권대회까지 개최하면서 4대 메이저 국제스포츠대회를 개최한 다섯 번째 국가. 우와,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 국가로 성장, 발돋움하게 된 거죠. 네. 2000년대에 한국 스포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2002 한일 월드컵. 아, 이때쯤 되면 저는 이제 대학생이었고. 2002년도에 대학생이었다고요? 30대 아저씨 아니셨어요? 네. 그 봐요. 아, 맞구나. 그러니까 내 대학생이지요. 어찌됐건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정말 수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이건 진짜 지금도 뭐 영상이 많이 나오지만. 그렇죠. 그때 그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쵸. 약간 좀 이렇게 신내리는 듯한 온 민족이 좀 그랬던 좀 기억이 나는데. 일생일대의 이벤트였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아시아 첫 월드컵이자 피파 월드컵 사상 최초의 공동 개최. 네. 또 의미가 있고요. 아, 4강 신화. 4강. 야, 우리가 그때 16강 들어가는 게 목표였는데, 그쵸? 그렇죠. 네. 4강 신화는 물론이고 경제 효과를 분석해보니까 약 11조 이상의 효과가 또 났다고 합니다. 와. 온 국민을 축제장으로 만들면서 스포츠가 이렇게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구나. 이런 또 가치를 입증했었던 시간 같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이제 첫 그 우리나라의 월드컵 도전기 6.25 전쟁이 끝난 지 1년도 채 안 된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이었어요. 아, 그때 또 어떻게 갔대? 야. 제 첫 번째 그 대결 상대가 누구였냐면 당시만 하더라도 우승 0순위였던 헝가리. 아, 헝가리 그때 잘했어요? 그때 잘했습니다. 헝가리와 붙어가지고 9-0으로 일단 대패를 했었거든요. 아니, 60시간 만에 가서 처음 축구 참석한 나라가 당시 0순위한테 애가 수준 안 내는 나라들은 이제 월드컵에 초대하지 맙시다. 이거 이게 뭐예요? 뭘 흐리고 이거? 이건 뭐 이거 비난 아닌 비난이 또 엄청났다고 하는데. 어, 기분 나쁜데? 그렇죠. 그때 피파 이 월드컵의 아버지 줄리메. 줄리메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한국이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해도 수십 년 후엔 어찌 될지 전혀 모른다. 월드컵은 누구나 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 그의 말대로 지금은 세계 축구를 놀라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부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 아, 유니버시아드. 이거를 좀 익숙하죠, 그렇죠? 네. 이 대회의 충청권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네. 또 아시아 최초로 열릴 청소년 동계올림픽이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도 앞두고 있습니다. e스포츠, 태권도. 같이 이제 세계에서 사랑받는 국제 스포츠 종목을 육성하는 데도 이제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해요. 아, 정말 지금 다양한 정책 실현으로 이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또 국가 경쟁력도 쑥쑥쑥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